2020년 4월 학력평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칸은 태풍의 이동 경로이고, 그 다음에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압과 풍향이다. 자, 기압은요, 태풍이 다가올수록 이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 실선이 바로 기압의 변화가 될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압이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 지점, 이렇게 뭐, 맨 처음에는 북풍이 진행을 하다가 동풍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남풍이 진행하고, 서풍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 점선이 바로 풍향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풍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위쪽에 있는 관측소의 풍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북동풍, 요 사이니까 북동풍이 불겠네요. 북동풍이 불다가 점점 이제 북풍으로 바뀌고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서풍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북동풍에서 북풍, 서풍으로 이렇게 북동풍, 북풍, 서풍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 얘기는 얘는 안전반원에 있겠구나, 우리 진행 방향에 왼쪽 방향에 있겠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얘도 한번 봅니다. 북쪽에서 동쪽, 남쪽, 서쪽으로 이렇게 풍향이 바뀐대요.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이죠. 자, 얘는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우리 위험 반원에 존재하는구나, 우리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방향에 존재하는 관측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 태풍의 세력은 6시보다 12시에 강하다 그랬어요. 세력이 강하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기압이 낮아져야 돼요. 점점 낮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시가 있는데 세력이 75고 얘는 85예요. 지금 기압이 더 높았기 때문에 세력은 줄어든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세력은 6시보다 12시가 약하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 B는 위험반원, 지금 위험반원에 속했고요. 그 다음에 A는 안전반원, A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태풍의 이동 경로 관측소 사이의 최단 거리는 A보다 B가 짧다 그랬는데, 최단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태풍의 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최저 기압이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최저 기압이 얼마냐면, 써왔어요. 지금 위쪽에서 최저 기압은 A는 990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는 985헥토파스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낮냐면 얘가 더 낮죠. 그래서 이 B가 더 가깝다 혹은 최단 거리가 짧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가 짧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과 ㄷ이 정답이니까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